방송 뮤지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프리 네. 오디오 퀴즈의 팔프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저희 시연 시간에는 활용편에서는 새해 관련된 노래로 한번 그렇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지금 오디오 퀴즈 팔프리 지난 시간에 아투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쨌든 오디오 기능이 좀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기능들을 다 제치고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각각의 채널을 아날로그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 8개의 인풋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공간이 넓다거나 아니면 하이가 싹 들려 있다거나 이런 느낌의 그 오디오는 아니었고요. 근데 그 중간 미들 대역이 굉장히 단단하게 잡혀 있는 그런 할 일은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위주로 해서 신년 우리나라 유일한 신년 노래 까치까치 달라. 네. 네. 그밖에 없더라고요. 네, 뭐가 있나? 우리나라에 신년 축하 노래가 없죠. 그죠?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거랑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댕. 그건 노래가 아니잖아. 어쨌든 그것도 뭐 악기니까 네,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신년 축하 노래 네. 댕.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까치까치 설날은 저희가 한번 오늘 시연으로 담아 볼게요. 네. 일단 피아노로. 자, 까치까치 설날은 일단 요 기본 피아노 반주로 담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어릴 때 생각 안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예. 네. 도솔미 솔 도라파라. 그래. 도솔미 솔 파도라 또 말고 네. 도솔미 솔 도라파라 이렇게 해야 그렇죠, 진짜죠. 맞아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짓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약간 베리에이션으로 이렇게까지 그렇네요. 괜히 텐션을 살짝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왜 안 옵니까? 저는 썰틴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자, 요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여긴 기타를 어떻게 쳐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거니까 친구가 해줬던 그 로망스 연주가 생각나네요. 다 대부분 다 원래는 네. 이렇게 가잖아요. 다 그쵸? 이음이 나올 걸 상상하잖아. 그렇지. 사운드 이제 기타 이제 사운드 테스트하는데 이제 어쿠스 기타 사운드 테스트 할게요 이러는데 그렇죠. 스윙을 해야죠. 네.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제가 하이햇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게 왜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즈 기타, 재즈 드러머들이 하이햇을 투 계속 이렇게 계속 밟고 있죠. 네, 은총 씨의 도움으로 지금 아주 재즈스러운 딱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워킹 베이스가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워킹 베이스만 들어가야죠. 아, 요거다. 아, 됐다. 나왔죠? 네. 어렵죠? 헷갈리죠?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쿠스틱 받아보겠습니다. 네. 뭐 살짝 안 맞는 것 같지만 뭐 그냥 네. 느낌만 보는 거니까 네, 어쿠스틱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아, 쨍쨍하네요 진짜. 컴프로 살짝 한번 누르고, 네, 누르고 약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받아봤고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노래를 한번 받아볼게요.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 뭐 이토가 잘 안 되네요.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어, 이게 이렇게 높아? 아니 평소에는 부를 수 있는 건데. 야, 이 설날 두 번만 하다가 야 사람 잡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설 때 꼭꼭 많이 드시고요. 아우야.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어르신들은 결혼 왜 안 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재즈와 함께하는 설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재즈 설날. 자, 이번에는 재설 드라이 소스를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까치까치 설날은 확실히 밝고 쏘는 느낌은 없어요. 어저께고요. 그러니까 가깝다는 느낌과 그 확실히 그 아무래도 미들 쪽을 잘 땡기다 보니까 가깝고 뭔가 입체적인 느낌은 있지만 넓다라는 느낌은 맞아요. 별로 들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진짜 확실히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터페이스와 확실히 이거는 자, 은총 씨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를 해주시죠.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언제까지나 바리스타입니다. 언제까지나는 뭐야? 네. 아니, 언제까지나 바리스타. 야, 어이 되게 멋있네 멘트가. 농부 후아는. 네. 모니터를 해봐야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총 농부 김은총 후아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언제까지나 바리스타입니다. 난 뭐 언제까지나 나는 네. 나는 전혀 다른 네. 분이 됐네. 다른 분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멋있는 그냥 저음 사운드를 모니터했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확실히 그 저음을 해도 그 깔깔하게 남아 있는 그 하이 같은 것들이 모니터가 되면은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네, 저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은 확실하게 잡고 네. 있어서 미들과 이렇게 딱 가까이 딱 느껴지는 네네네. 그런 생동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녹음을 받으시면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이거 아래 단계에서 올라오는 거지 윗단계에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경우는 아닐 그렇죠. 테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시작이든 아까 이제 엔트리급에서 올라가는 걸로 너무 훌륭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녹음 받을 때 음압감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좋고 일단은 해상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채널의 굿수가 필요하셨는데 이제 너무 높은 가격대는 좀 가기 힘들고 100만 원 딱 고 정도의 자본만 있으신 분들은 요거 선택하셔서 그렇습니다. 가시면 좋을 프리소노스와 비교해서 가시기에 딱 좋은 가격.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프리소노스의 이제 8구나 이런 비슷한 사이즈의 렉형도 가격대가 100만 원 아래쪽에 이제 자리를 잡혀 있는 좀 저렴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네. 그 모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좀 더 사운드 성향이 마음에 드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드라이 사운드는 확실히 뭐 저희가 하이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이 말이 무조건 고가의 제품들이 하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이가 있어야지 좋은 프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특성 같은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 같이 나오는 이런 해상 이게 하이가 없다고 해상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동감 있는 아주 가깝고 단단한 사운드가 잘 나오는 네,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랩 하시는 분들 쓰시면 좋겠네요. 아 그러게요. 확실히. 맞아요. 어쿠스틱 기타나 보컬 하시는 분들이 쓰다 보면 하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랩 하시는 분들 땅땅하게 받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재즈 설날에 그 뭐 뭐 새해에는 복 막 이런 거 이제 뭐 얹으시는 느낌으로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까지 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아투리아 신스명과 아투리아의 플래그십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오디오 퓨즈 8프리 네,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다양한 브랜드들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들 보면 되게 반갑고 신기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브랜드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신문물을 소개해드리는 느낌으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리급에서 100만원 미만대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랩하시는 힙합퍼분들 이 녀석 아주 괜찮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